시청자 여러분, 8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어제 시장 상황을 보고 그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패닉셀 얘기도 나왔으니까 어제 사실 정도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패닉셀 얘기가 뭐 충분히 나올 법한 정도의 큰 낙폭을 기록했던 날이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얘기 당연히 나올 법하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너무 낙폭이 과대하다 이런 얘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증권면 톱기사 제목대로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딱 이렇게 아무래도 뭐 무게중심은 대세 하락장 쪽 주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어제 그런 쪽으로 가 있었을 것 같고요. 어제 하루 시장 상황 지금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한다면 코스피 마이너스 8.7%, 코스닥은 마이너스 11.3%. 코스피도 어제 장중한 때는 1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때도 있었고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 얘기 참 오랜만에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장이 뭐 계속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건 뭐 지수가 급등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해서 이렇게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 발동된 건 정말 코로나 이후 처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 하락장 관련된 얘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워렌 버핏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원래 15% 전망을 했던 걸 25%로 10%포인트 끌어올렸다라는 뭐 그런 전망도 해석의 하나의 이유였고요. 또 이제 지정학적 불안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6차 중동전쟁 벌어지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사실은 계산이 안 되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장이 나빠지면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갖다 붙이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어제 다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 이 청산 가능성.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뭐 깔려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뭐 심지어 20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빠질 리는 전혀 없는데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 그런 얘기까지 어제 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낙폭이 과대한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들이 나와도 대부분 예상치보다는 상회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감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AI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 대비 수익성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 부분. 근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새삼스러울 건 없다라는 건데 결국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좀 과한 게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버는 부분, 즉 수익성 부분에 대한 게 좀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좀 이런 실망감이 좀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만 가지고 이제 주식의 어떤 가치 또 전망을 하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그 이후에 나타났던 가장 큰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일테면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일종의 새로운 어떤 그 규칙. 노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세계화라는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다 무너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건 지역 이기주의, 그다음에 이제 뭐 각자 도생, 자국 우선주의, 뭐 그다음에 극우 민족주의, 리쇼어링 등등등 이런 얘기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일종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는 수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비경제적인 요인들에 대한 것도 같이 함수에 포함을 해서 이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경제의 어떤 전망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면서 계속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엔화 어제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엔캐리 청산 움직임 때문에 니케이가 폭락을 했는데 어제 니케이가 12.4%나 추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니케이가 많이 떨어졌던 거는 저도 참 오랜만에 보는 건데요. 니케이뿐만 아니라 일본 대기업들의 지수를 모아놓은 종목들을 모아놓은 토픽스 지수도 12.2% 폭락을 했고요. 도요다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13.6%, 그다음에 대표적인 반도체 주죠. 도쿄 일렉트론 마이너스 18.4%, 그다음에 대만 가권 지수 어제 8% 넘게 떨어졌는데 대만 가권 지수에서도 TSMC가 거의 10% 가까이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NK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컸는데 NK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이렇게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BOJ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은 금리를 이제 내릴 상황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이제 올릴 상황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점수는 두 국가 간의 이 통화 가치의 차이가 줄어드는 이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같이 이제 통화 가치 차이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좀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 이제 NK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쪽으로 자꾸 시장의 심리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청산이 되고 있다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어쨌든 주식시장에 아주 큰 폭의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재미있는 거는요. 중국 어제 -1%, 홍콩도 -1%였고요. 유럽도 영국만 2%였지 독일, 프랑스는 -1%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대만, 우리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낙폭이 컸던 반면에 이들 나라들은 별로 안 컸다는 얘기는 뭐냐면 NK리드 자금 어떤 그 투입 여부도 있고 NK리드 자금이 많이 가 있다 이 여부도 있겠고 또 하나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의 의존도가 높은 곳과 좀 덜한 곳의 차이 이렇게 좀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나 중국에 투자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조선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반도체주가 제일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조선주가 업종지수로는 제일 많이 떨어졌고 주가들도 대부분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이은주 앵커가 조선주 잠깐 얘기하시면서 조선주도 낙폭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10%가 다 훨 넘었죠. 어제 조선 업종지수가 12.6%, 조선 기자재도 12.5% 각각 떨어졌는데요.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뭐 피팅 제조 업체인 태광 같은 경우 15% 떨어지는 등 어제는 그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15% 전후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낙폭 이유를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주가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위축 우려감 때문에 낙폭이 컸다. 두 번째는 조선업계 여름 하투 영향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2027년까지 조선주들 지금 밀감 다 이미 확보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댔다로 좀 피로도가 쌓인 게 아니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은주 앵커 말씀대로 5조 원 규모의 또 신규 수주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오늘 좀 반동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반동폭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어제의 급락세에서 심리적으로 벗어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장 주문이 폭주하면서 낮거래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투자하는 서비스가 중단돼서 아마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원인은 사실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상해동보다 워낙에 주문이 폭주를 하면서 거래가 중단했던 그 시스템에 이제 오류가 이제 발생했었던 건데 주문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뭐 일부 주문은 거부가 됐다. 이렇게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뭐 오늘 새벽에 투자하셨던 분들, 거래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프리마켓, 그다음에 본시장, 애프터마켓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워낙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이 공포에, 패닉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